다섯 명의 완전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걷는 것도 이렇게 좋습니다. 뭐 찍어봐 드릴게요. 무슨 23km야. 고기도 다 빼고. 바로. 아, 죽을 뻔했어 진짜. 아 힘들고 덥다. 아,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시원해. 아 근데 밤 왔나 지금? 아 비야. 석양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여있는 수경지입니다. 짜잔! 바다가 정말 예쁘죠? 뛰어들고 싶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경지예요. 1차 수경지.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제가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울릉도를 들어갑니다. 울릉도 들어가려고 포항에 왔어요. 밤 11시 정각 배를 타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노을이 너무 예쁘게 깔려있는 바닷가 쪽에서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빌딩만하게 보이는 게 제가 타고 갈 배예요. 울릉 크루즈고요. 저는 고아웃 슈퍼 하이킹으로 울릉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내 생애 첫 울릉도를 고아웃 슈퍼 하이킹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검표를 마치고 이제 크루즈 탑승. 유진 언니랑 고사리 만났습니다. 아 고사리는 저랑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죠. 갑자기 만났다고? 지금 다른 일행들은 오고 있어요. 이제 배에서 만날 거예요. 이따가 만나요. 6인 1실이고요. 우리는 여자 4명이 한 팀이고 고사리만 다른 방 가 있어요. 이거는 경주빵 선물. 뭐 빵이 빵이겠지. 어? 빵이 뭐야?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같이 생겼어. 뭐 넣을 수 없어.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과 샤워실. 굿. 샤워도 돼. 좋았어. TV도 있고. TV 보지 마. 시끄러워. 나는 여기 2층 2번. 아, 침 먹고 있는 와중에 울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울릉도입니다. 야호. 자고 일어나니 울릉도라니. 어저께 엄청나게 광란의 밤을 보냈거든요.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 울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물상 전망대 쪽으로 왔고요. 이제 여기서 하이킹을 10km 정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결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색깔 봐, 장난 아니야. 와, 물 색깔 봐, 진짜. 어떻게? 대박. 지금 물 색깔 보이세요, 저기? 오, 너무 좋죠. 오, 저기 안 들어간다고? 나 진짜 얼어 죽어도 들어갈 거야. 아, 요 밑에가 집결지다.
가봐야지. 와, 바다가 정말 예쁘죠? 뛰어들고 싶네요. 뛰어들고 싶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우리 지금 저기서 내려왔나?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있습니다. 현포 분교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수경지예요. 1차 수경지. 너무 예쁘다! 우리 다섯 명의 완전체 고사리 유진 언니, 영미 언니, 그리고 막내 미니까지 다섯 명의 완전체가 울릉도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울릉도 들어오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걷는 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고요. 그리고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 색깔이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색깔이에요. 하늘하고 바다하고 색깔 똑같은데? 너무 예쁘지? 근데 지금 프로그램 참가 중이어서 걸어야 된다는 거. 이 걷는 게 너무 힘들다. 10km밖에 안 되는데 가방 무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가방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와, 대박.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오늘의 가방 무게는 약 17kg. 왜냐? 이따가 바다에 들어가려고 슈트랑 오리발이랑 수경이랑 다 챙겨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방 무게가 엄청나요. 저는 한 23kg. 무슨 23kg야? 고기도 다 빼고. 체감은 53kg. 다시 다 뺐으면서. 와, 여기 봐,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입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와, 빨리 가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우와, 와, 여기 다이빙 스팟이네. 완전 너무 멋있다. 물에 들어가고 싶어. 여기 진짜 다이빙 스팟이야. 기가 막힌데. 이게 울릉도입니다. 이게 울릉도예요. 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이 해안길 따라서 계속 가나 보다. 여기가 대풍감 유리 전망대야? 어, 대풍감 유리 전망. 저거. 야, 야, 이거, 야, 아, 야, 이거 그림 봐봐. 아, 저게 대풍감 유리 전망대? 어, 나 그렇게 찍었어. 어디 봐.
와, 멋있다. 미쳤다, 미쳤어. 와, 멋있네. 오, 멋있네. 저 핸드폰을 찍어야 돼. 아니야, 뭐, 내가 찍어도 내가 멋있어. 되지. 내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찍고 싶어. 아, 나도 들어가. 싶어. 멋있다, 멋있어. 여기는 대풍감 유리 전망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풍감 유리 전망대는 저건데 여기 전망대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대풍감 유리 전망대를 볼 수 있는 전망대. 지도 들어가. 근데 여기 경치 진짜 좋네요. 나도 뛰어줘. 아, 멋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뿅 나온 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와. 멋있습니다. 이거. 와, 근데 장난 아닌데. 와, 진짜 멋있다. 저기까지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했어. 자, 여기 보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래 살짝만 돌려. 이 사진이 뭐라고 진짜. 근데 여긴 안 찍을 수 없어. 나도 이렇게 찍어줘. 우리 이러다가 꼴찌. 나도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아니 빨리 가서 수영해야 되는데. 수영구질이 이거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나 갈래. 저 밑에. 아... 여기가 대풍감 유리전망대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너무 가파로.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여기 멋있긴 하다.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덥다. 좋다 좋다. 근데 이게 유리로 돼 있어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바람 엄청 잘 부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가 대풍감이래요, 대풍감. 시원해. 근데 밤 왔나, 지금? 갈 길이 멀다. 여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한데 너무 힘들어. 아유, 나 여기 주저앉아 버렸네. 너무나 힘들다. 절레, 절레. 뒤에 안 되겠다. 나? 어디에? 발 빼고. 아니야, 괜찮아. 제가 여기 만물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학포 캠핑장으로 해서 쭉 와서 모노레일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풍강 전망대 갔다가 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치 여기에요. 지금 모노레일 승강장 위쪽인데 여기서 쭉 따라간 다음에 현포 전망대로 해서 현포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가 오늘의 수경지예요. 여기는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관이고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수경지 근처로 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길 보나 저길 보나 바다밖에는 안 보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물놀이 할 거거든요? 오, 물 잔잔해. 나 여기서 물놀이 할 거야. 빨리 가서 텐트 치고 와야지. 이제 다 왔어. 축하드립니다. 대박. 오피넬! 오피넬!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네. 나 이런 운은 없는데? 네, 오늘 날이야 오늘? 오늘부터 운수대통. 운수대통. 역시. 와, 이거는 몇 장입니다. 저희도 기념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이거는 5등입니다. 러닝글. 네? 대박! 사람들 수영해! 빨리! 빨리 가! 나 이거 당풍! 경품도 당첨되고 너무 좋다. 그러게 3등 맞지? 대박.
너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걸로 오늘 뭐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칼로? 야, 전복 따서 그걸로 전복 회를 쳐야지. 전복을 따오겠습니다. 전복 따겠습니다. 오피넬로. 저기 빨간 색깔 풍선 보이세요? 저기가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예상에는 엄청 빨리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어. 계획대로 딱 3시에 도착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지금 2시 59분입니다. 저기에 도착하면은 3시 하고도 3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나 힘들었다. 몇 시에 출발했냐면요, 10시쯤 출발했어요. 10시쯤 출발했는데 너무 오래 걸었지. 지금 약 10km 정도 지금 걸었지? 응, 10km. 딱 10km 정도 걸었어요. 아, 지긋지긋해. 산길 울릉도 지금 다 돌아본 것 같아. 아, 근데 물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빠르게 옷 갈아입고 다시 저쪽으로 가야지. 오늘은 우리 다 힐레베르그 텐트를 쓰는 날. 힐레베르그, 이게 저의 집입니다. 알락3를 오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치기도 아주 편하고요. 역시 비싼 텐트라서 아주 좋습니다. 굿.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갖고 싶어. 내 거이고 싶다. 드디어 물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입수 한번 해볼까? 입부터 해볼까? 내 빨대 어떻지? 빨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떨어뜨렸나 본데? 소리 나는 레벨 어떻게 되냐? 들어가 볼까? 들어와. 샷! 역시 바닷물 짜. 아래 있어. 후,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근데 슈트 안 입었으면 되게 차가웠을 것 같아. 물속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지쳤다. 저녁이고 뭐고 그냥 자고 싶은 심정이네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근데 먹을 거 먹어야지. 석양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텐트 풍경이 진짜 엄청 예뻐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수경지입니다. 가자! 흑돼지 돈마호크입니다. 돈마호크 완전 맛있겠죠. 오늘 저녁은 흑돼지 구이. 내가 이거 메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게. 그래? 울릉도에서 직접 딴 명이로 만든 명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부지깽이와 명이 나물 지금 같이. 명이 장아찌. 명이 나물 장. 명이 장아찌. 명이 나물 장아찌. 지금 그거에 흑돼지 토마호크와 함께 정말 미쳤습니다. 이런 완벽한 울릉도 저녁 식사 짱이야. 너무 잘 먹고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아침에 독도를 들어가려다 보니 또 일찍 자야 돼서
이만 잠들겠습니다. 매너 타임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그냥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